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룩북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룩북은 YK라는 브랜드와 함께 해볼 건데요. 사실 YK는 이미 제 채널에서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재작년 겨울 룩북에서도 YK 제품으로 겨울 코디 했었거든요. 그때도 진짜 YK 특유의 러블리하면서도 시크한 무드가 너무 좋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이 즐거운 마음으로 YK 제품들로 코디한 겨울 룩 한번 소개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이 니트 입어볼 건데요. 여기 넥라인 아래쪽에 이거 말티즈인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완전 말티즈파거든요. 그래서 딱 이거 보자마자 말티즈는 못 참지 하면서 골라본 니트입니다. 짜잔! 와, 너무 귀엽다 이거. 저는 이 사이즈 1번으로 했는데 저랑 체형 비슷하신 분들은 1번으로 하시면 딱 예쁜 핏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원단은 조밀조밀 단단한 느낌의 니트 원단입니다. 이렇게 니트 짜임이 바람을 막아줘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바지는 이 제품 핑크색하고 데님 팬츠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온 바지예요. 짜잔! 요렇게! 사실 그냥 핑크색 바지는 저도 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파라슈트 디테일에 워싱이 들어간 느낌은 또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워싱이랑 주머니, 요 카고 스타일까지 빈티지한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고요. 또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폭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줄여가지고 조거 팬츠 같은 느낌으로 입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거 와이드 팬츠로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주름지는 핏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신발은 제가 좋아하는 통굽 운동화 하나 신어줄게요. 네이비 색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짜잔! 운동화까지 같이 신어주니까 바지 핏이 더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귀여운 실버백 하나 외줄 건데요. 실버라 되게 트렌디한 느낌이고 동글동글 모양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거 사이즈가 적당히 있는 편이어서 수납도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이런 데다 또 인형 키링 달아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YK 말티즈 인형이래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진짜 너무 귀여워. 옷을 입고 있고 발바닥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니트 크로스백까지 메고 있어. 아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하나 매줘야 돼. 이렇게 요새 가방에 인형 키링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너무 행복해요. 구경할 만나. 키링 따니까 더 귀여워졌어. 만족. 짜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룩 완성! 이제 두 번째 룩, 이번엔 약간 프레피 룩으로 입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요 크롭 와이셔츠 요렇게, 그 다음에 요 스웨이드 테니스 스커트랑 그리고 요 넥타이 매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그냥 입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맨살에다가 치마를 바로 입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 무조건 기모 스타킹 필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넥타이까지 이렇게 매줬고요. 근데 넥타이가 너무 길어요. 솔직히 저는 좀 넥타이 룩을 좋아해가지고 넥타이가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긴 것들은 생각보다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처럼 넥타이 룩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생용 넥타이 구매하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뱃속에다 쏙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장 느낌 나는 탑을 이렇게 입어줄 거예요. 요렇게! 벌써 너무 이쁘죠? 거기다가 니삭스 신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까만색 니삭스랑 그리고 요 메리제인 로퍼 신어줄게요. 짜자잔! 요렇게 해서 뭔가 약간 시크한 느낌 나는 프레피룩 완성이 됐고요. 요게 이제 마침표 찍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요 자켓 입어주겠습니다. 요거는 YK 유틸리티 점퍼인데요. 요거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이 점퍼가 네 가지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퍼카라, 점퍼, 그리고 네피 이렇게 해가지고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무스탕 느낌의 스타일. 그리고 이 카라를 떼서 이렇게 점퍼랑 네피 해가지고 보온성도 챙기면서 야상처럼 입을 수 있는 스타일. 이것도 되게 예쁘다. 그리고 네피를 이렇게 떼가지고 그냥 이렇게 점퍼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볍고 봄, 가을에 입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네피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디건 같은 느낌으로 착용을 해도 됩니다. 또 여기 이렇게 안주머니까지 있어. 진짜 실용성 무엇?
대박. 제품 하나로 다양하게 스타일링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넉넉하게 2번 사이즈로 골랐는데 이 정도 느낌입니다. 살짝 크게 입는 것도 괜찮은데요? 박시한 핏 좋아하시면 이거 2번도 추천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소매땀에 버클이 또 달려있어가지고 이거 통 조절도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퍼카라까지 같이 해가지고 와일드한 느낌의 프레피로 완성해봤어요. 짜자잔! 자, 세 번째 룩. 이번엔 약간 블랙 앤 화이트 룩으로 입어봐야겠어요. 먼저 이 하얀색 크롭티 하나 입어주겠습니다. 짜잔, 요렇게. 그리고 이 까만색 데님 팬츠 입어줄게요. 짜잔,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완전 카리스마 있게 YK 레이싱 자켓 입어줄게요.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 대박! 이렇게 하나쯤 잠궈가지고 사선으로 떨어지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딱 입어보면 이렇게 배색 라인이 되게 세련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섹시한 느낌? 특히 뒷부분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엄청 시크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또 라이더 자켓답게 여기 앞에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오, 이거 자수도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소매에 지퍼가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매땀 폭 조절할 수도 있고, 주머니가 약간 이렇게 사이드로 달려있어가지고 약간 멋진 포즈로 이렇게 주머니 딱 찔러 넣을 수 있게. 어머머머, 시크해 시크해. 그리고 또 편리하게 여기 안주머니까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입으면 좀 추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런 핸드워머 같은 거 같이 또 스타일링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 비니도 괜찮겠다. 이건 지속 가능한 소재인 리사이클 폴리를 사용했대요. 좀 더 친환경에 한 발짝 다가가는 느낌이라 좀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재질을 만져보면 촘촘하게 모양이 잡혀있는 탄탄한 그런 재질입니다.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이런 느낌. 이렇게 약간 비니는 눈썹을 살짝 가려줘야 돼요. 여기 신발까지 아예 블랙으로 맞춰가지고 블랙 통굽 운동화 신어줄게요.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시크한 블랙 앤 화이트로 완성! 이번엔 네 번째로 입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드 티셔츠 하나 입어주고요. 짜자잔. 그리고 요 위에 요 니트를 입어줄 겁니다. 와, 이거 너무 귀여워, 진짜. 제가 저번에 찍었던 YK 룩북에서도 니트를 많이 소개했었거든요. YK가 진짜 니트 맛집이에요. 지금 입어볼 요 돌핀 부클 니트. 이것도 완전 YK의 정체성이 잘 살아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헐, 너무 귀여워. 미쳤다, 미쳤어. 이거 만져보면 소재가 진짜 특이하거든요. 엄청 폭닥폭닥하면서 터치감이 되게 독특한 느낌. 그리고 원단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있어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오묘하면서 청량한 블루 느낌 나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와, 이것도 핏 너무 예쁘게 나왔다, 진짜. 이거 사이즈는 1번으로 했고요. 이렇게 루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YK의 시그니처 돌고래 자수가 귀엽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입었었던 이 스웨이드 스커트 다시 한번 입어줄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번에 니삭스 말고 제가 요새 엄청 좀 자주 신는 레그 워머를 신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신어주겠습니다. 제가 진짜 레그 워머 많이 신어봤지만 이렇게 나팔형으로 떨어지는 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뭐야 뭐야, 벌써 귀여워. 대박이야. 좀 전에 신었던 요 까만색 운동화 다시 신어줄게요. 이렇게 신발까지 신어줬고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순정만화 여주 느낌으로다가 목도리를 목도리를 하나 해줘야지 또. 제가 요즘 들어 목도리 되게 자주 하고 다니는데 목도리 진짜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보온성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훨씬 따뜻해지는 느낌? 근데 또 요 제품은 더 풍성하게 나온 사이즈여가지고 완전 따뜻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프레젤 느낌으로 외봤는데요.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색감이 진짜 너무 귀엽고 너무 포근포근해. 진짜 이거 러블리한 무드 뿜뿜 나는 그런 머플러예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코디도 완성!
자, 이제 마지막 룩은 좀 약간 러블리한 느낌으로 한번 입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폴라티를 입어줄 거예요. 요거는 약간 그린이랑 그레이 사이의 색깔입니다. 근데 되게 예뻐요. 오묘한 느낌. 요렇게 워머로 되어 있는 티셔츠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길게 다 피면 제가 또 워낙에 목이 짧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요렇게 해줬습니다. 이래도 근데 길기는 길다. 그리고 첫 번째 룩에서 입어줬던 요 핑크색 바지 있죠? 요거 입어줄게요. 요렇게 입어줬는데 이걸 넣어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귀여운 어그부츠 신어주겠습니다. 요즘 바지에 어그부츠 이렇게 살짝만 보이게 신어주는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우터는 요 무스탕. 와, 이거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요렇게 입어줬는데 이 약간 미묘하게 이 색깔이 살짝 튀는 느낌? 요거 윗도리만 잠깐 갈아입을게요. 요렇게 차라리 그냥 무난한 흰색 폴라티를 입어줬어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어머머, 너무 화사하다. 대박이에요. 이렇게 앞판에 요런 부분, 그리고 뒤에도 이런 부분. 백기 디테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더 따뜻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 무스탕 자체가 그냥 완전 따뜻해요. 저희 집이 약간 싸늘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약간 더운 느낌? 그리고 되게 넉넉하고 여유있게 나온 핏이라 안에 이너 두꺼운 거 입어도 활동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 모자도 한번 써볼까? 와, 너무 귀여워. 여기도 이렇게 털이 달려가지고 되게 러블리하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털 부분은 좀 차르르한 그런 털 재질은 아니고요. 포근포근 푸실푸실 요런 재질이라 털 빠짐, 털 날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주머니에 손 넣었을 때 예쁜 핏으로 떨어지는 사이드 포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요 코디 너무 러블리하네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서 YK 제품들로 코디해본 겨울룩북 마쳐봤습니다. 오늘 소개했던 코디들은 YK 특유의 영하고 시크한 무드를 많이 담고 싶었거든요. 제가 또 굉장히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진심 200% 코디. 또 저랑 취향 같으신 분들은 오늘 코디 참고하셔서 겨울 코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쁜데 실용성까지 챙긴 YK 제품들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YK 겨울룩북이었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